아가씨 좋아해? 나 서울대가 아니라 서운대생이야. 황정음, 뭘 이렇게 망설여.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럴 결심으로 다 얘기한 건데. 그래, 황정음답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자 아자! 아! 놀랬잖아요. 뭐예요 여기서? 뭐하면 뭐야. 제발 저한테 신경 좀 꺼주시죠. 나도 남의 일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네? 안 들어가요?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들어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황정음답게 아자 아자. 저기 진짜 흉악한데 패발이야. 맞냐? 저기 어제 이거 말이야. 혼자 풀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 좀 봐줘. 이유야 어쨌든 그동안 서울대생이라고 뻥쳐서 진짜 미안. 욕해도 어쩔 수 없고 너무 심한 욕 아니면 그냥 살짝 하나 해도 봐줄게. 어차피 너 서울대 다닌다 그럴 때도 네가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생각 안 했어. 학교에 잔디밭이나 건물 하나 크게 세웠나 했지. 뭐? 그렇잖아. 네가 서울대 다닌다는 게 말이 돼? 서운대가 훨씬 자연스럽지. 야, 이거나 좀 풀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에이, 미스 순대! 아니, 저 고재 자식이 왜 또 차 없이랑? 아니, 둘이 어디 이렇게 다정하게 가세요? 마트요. 줄리엔이 짐 들어준다고 따라오겠다 그래서. 재수 없는 자식. 자랑할 게 무식하게 힘밖에 없는 놈. 선생님은요? 아, 요 앞에서 누구 좀. 나름 괜찮아요? 어, 고마워요. 저 코쟁이 자식 누굴 끌어안고 지랄이야 지랄이. 오, 미스 순대. 순대도 다 젖었어요. 아, 난 됐어. 아, 됐다고. 선생님. 아니, 난 됐다는데. 줄리엔, 난 됐어요. 미스 순대, 화난 거 아니죠? 화가 난 내가? 내가 왜 화를 내? 이 코쟁이 자식 미워 죽겠다. 너 정말 미워 죽을 것 같다. 미워, 미워, 미워. 가라. 승현 씨, 나 갈게. 가세요. 순대, 너 숙제는 다 했어? 이것만 보고. 와, 언니 저거 바다지? 어. 신현, 너 바다 한 번도 안 가봤어? 네, 못 가봤어요. 바다 한번 가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무슨 소원씩이나. 우리 아빠 지금 큰 배 타고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거든요. 바다에 가면 아빠랑 가까이 있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나중에 언니가 꼭 한번 데려가 줄게. 꼭이야? 우리 저런 거 타고 가. 알았어. 황정음 양 줄리엔 엄마한테 샤넬백 하나 챙기더니 가야금에 재미 붙이셨어. 줄리엔 되게 잘해. 짱이야. 이거 제목이 아리랑? 어때? 좋아? 여기가 짠한데 한번 더 해봐. 네. 너랑은 바다 가는 거야? 어. 이것 봐봐. 이 배 안에 아빠도 있다? 진짜 아빠도 있네. 잘 됐다. 갑자기 스쿠터는 왜? 너 몇 달 동안 게임기사 한다고 모은 돈이잖아.
갑자기 좀 필요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왜? 너 게임기 사는 줄 알고 난 벌써 타이틀까지 몇 개 샀는데. 미안하다. 그럴 일이 좀 있어. 뭐 그 정도 돈으로 중고밖에 못 사. 중고라도 괜찮다면 내가 알아봐 주고. 네, 중고라도 좋아요. 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야, 이거 생각보다 잘 나간다. 좀 땡길게. 아버님, 이거 결제 좀. 응, 뭐? 예, 이번에 밀사랑 제품 계약인데, 아 참, 통역으로 또 줄리엔 불러야겠네요. 그 고생이 자식은 왜? 저 아버님이 앞으로 통역 갈 때 무조건 부르라고 그러셨는데. 아, 일 없어. 내 주사도 좋은 사람인데 무슨 통역을 맡긴다고. 그래서 세상에 통역하는 그놈 하나야? 딴 사람 불러. 예. 아, 여보세요. 어, 누나. 아니, 어쩌려고 회사로 다 전화를?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생각하다 네 생각나서. 내일이 엄마 생일이잖아. 아유 참 그렇지. 아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어?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저기. 네? 이거요. 이게 뭐예요? 아 친구가 스쿠터 버린다길래 주워왔는데 누나 빌려드릴게요. 신혜랑 바다 간다면서요. 이거 타고 가요. 고마워요. 근데 나 스쿠터 못 타는데. 아 글쎄 뭘 못 탄다.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네? 배우실래요? 되게 쉬운데. 누나 자전거는 탈 줄 알죠? 아니요. 아 그래요? 그래도 운동신경 있으니까 금방 배우실 거예요. 헬멧부터 쓰시고 앉아보세요. 기본적인 건 다 설명했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죠. 시동부터 켜보세요. 어? 걸렸다. 걸렸어요 시동. 참 잘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자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네. 얘기했죠? 스로틀을 천천히 부드럽게 감는 거예요. 네. 저 해볼게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누나! 누나! 아,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괜찮아요? 네. 부드럽게 감으라니까. 미안해요. 브레이크는 왜 안 잡았어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정말 미안해요. 살아 생전에 생일상 한번 변변히 못 챙겨드린 게 가슴에 늘 아리네. 할아버지, 나 1,000원만. 아, 할아버지 1,000원만 달라니까 나 소세지 사 먹게. 이리 와봐, 혜리야. 그리 가면 1,000원 줄 거야? 줄게, 이리 와 앉아봐. 앉았어, 1,000원. 혜리야, 이분이 누군지 아냐? 이 아줌마? 누군데? 유관순 언니? 아니, 네 증조 할머니. 그게 뭔데? 할아버지 엄마. 할아버지도 엄마가 있어? 그럼. 이 친구 할머니가 아리랑 아주 잘 부르셨는데. 아리랑? 옛날에 할아버지가 노만했을 때 이 친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매일매일 아리랑 부르면서 살을 넘어 학교에 보내주셨거든. 그때 할머니 다리가 많이 아픈 것도 모르고 매일 업어달라고 졸랐는데 나중엔 거치도 못하시고 몸져 누우셨지. 그냥 임기 사조씨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러지. 그러긴 그랬나? 근데 그때 할머니 등이 자동차보다 더 넓고 따뜻해서 할아버지는 거길 제일 좋아했거든. 그 산길이며 증조할머니 등이며 그 노래소리며
오늘따라 유난히 생각이 나네. 누나 이거. 이게 뭐예요? 아, 누나가 아무래도 스쿠터 타고 바다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지하철 타고 바다 가는 거 검색해봤어요. 아 고마워요. 근데 우리 집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제법 몇 갈아타야 되더라고요. 예상 소요 시간도 2시간이 넘고. 2시간이나요? 네. 누나 지하철 갈아타고 그런 거 별로 안 해봤죠? 아, 서울 와서 딱 한 번 타보긴 했는데. 아 그럼 지하철은 무리겠네. 누나 서울 길도 잘 모르잖아요. 예. 뭐 지금 당장 갈 것도 아닌데요. 뭐 괜히 바쁜데 귀찮게 했네요. 아 아니에요. 이거 고마워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네,